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볼진박스 문제를 공부를 했었죠. 자, 그것을 이제 경우의 수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통계역학을 배우게 되면 이제 그 볼진박스 문제가 중요한 이제 물리 문제의 그 한 종류라는 걸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공부했던 세 가지 케이스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볼진박스. 그럼 이제 공이 n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스가 이제 m개가 있었는데, 그 n개의 공을 이제 박스에다 분배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따져보고 있었죠. 그럼 이제 그 공이 구별 가능한가, 구별 불가능한가에 따라서 이제 경우의 수가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문제가 다름 아닌 이제 공을 분배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양자역학적인 이제 many body problem을 이제 혹은 이제 양자역학적인 many body 이 시스템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는 이제 그런 문제랑 똑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퀀텀 매니바디 시스템은 여러분 이제 양자역학을 배우시면 입자 한 개, 입자 뭐 이런 거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입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제 그 경우에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걸 푸는 게 되는 건데, 자, 이 경우에선 이제 이 볼에 해당되는 것이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공에 해당되는 것이 파티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가 이제 에너지 레벨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제 양자역학에서 입자 하나를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이제 이런 에너지와 아이겐스테이트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이라고 부르고,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입자들이 뭐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뭐 1번 입자는 이 상태에 있고, 2번 입자는 여기 있고, 3번 입자는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듯 이 박스를 싱글 파티클 에너지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양자역학적인 입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 공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에서 보면 이제 세 개짜리 입자들이 어떤 양자역학적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하는 그런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공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 박스는 다 구별 가능하고요. 이제 이 공들이 다 구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했던 것이 이제 구별 불가능한데, 공들이 다 똑같아요. 공들이 구별 불가능한데, 그런데 한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는 2보다 크지 않다. 0 아니면 1만 가능하다.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할까요? 여기 이제 박스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1번 박스, 2번 박스에서 여기 이제 M번 제 박스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간 공의 개수, 두 번째 박스에 들어간 공의 개수 해서 마지막 박스에 들어간 이제 공의 개수, 그걸 NI라고 쓰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전체 박스에 들어간 전체 공의 개수는 이제 n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indistinguishable 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각 박스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1 이하만 허용이 된다. 자, 그런 케이스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은 구별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NM은
그냥 0에서부터 아무 모든 숫자가 다 가능하다. 공이 각 그 박스가 아무런 게 그 공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자, 이때 우리 경우의 수가 그럼 이 공을 총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공을 구별 가능할 때는 즉 공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죠. 첫 번째 공이 몇 번째 박스에 들어갈지, 두 번째 공이 몇 번째 박스에 들어갈지, 그러면은 이제 얘는 M의 N승이 됐었죠. 그렇죠? 각 공마다 M개의 서로 다른 이제 초이스가 존재했었고, 이제 그걸 다 곱해주면 그 M을 N번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공을 구별 못할 때는, 그럼 공을 구별 못하니까 1번 공이 어디 갔는지 2번 공이 어디 갔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구별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박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지. 몇 번째 박스가 공을 선택했는가, 몇 번째 박스가 몇 번째 박스에 공이 들어갔는가, 그렇게 분배하는 경우의 수니까 M개의 박스에서 공이 들어간, 공이 들어갈 박스를 골라내는 그 경우의 수랑 똑같다. 꼭 똑같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제일 어려운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 더하기 m 빼기 1에 n 빼기 1, 빼기 1이 아니라 m 빼기 1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n 이렇게 n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양자역학 문제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이런 아까 이제 여기 설명드렸던 이런 아날로지를 생각하면, 각각의 에너지 아이긴 스테이트에 어떤 입자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시스템의 웨이 펑션을 이제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모든 공들을 다 구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센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붙이냐면, 여기는 맥스웰 볼츠만 통계 뭐 이렇게 불러요. 모든 입자들을 다 구별할 수 있을 때 그걸 이제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들이 혹은 모든 입자들이 구별 불가능하고, 각각의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에는 기껏해 입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입자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입자는 페르미 디락 통계를 따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자들이 구별 못하는데, 각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에 들어가는 입자들의 개수의 구별을 전혀 없을 경우에, 이제 그 경우에는 보즈 아인슈타인 스태티스틱스를 따른다. 보즈와 아인슈타인의 통계를 따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페르미 디락은 이제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입자들을 다루는 때 나타나는 거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퀀텀 미케니컬 시스템을 이제 다룰 때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모든 자연계의 소립자들은 전부 다 보존이냐 아니면 이제 퍼미온이냐 페르미온이냐, 즉 이제 페르미 디락 통계를 따르는 입자들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를 따르는 입자들 이제 보존이라고 부르는데, 각 입자에 맞춰서 매니 바디 아이겐 스테이트를 이제 우리가 써야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입자들이 구별 가능하다 이러는 이제 맥스웰 볼츠만, 이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엄밀하게는 우리가 일단 이거는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의 구별 불가능성을 이제 고려한 그런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이 고전 역학, 고전적인 이제 극한을 취하면은,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맥스웰 볼츠만 통계를 따른다라고 해서 계산하는 건 이제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미 클래식한 혹은 이제 클래시컬 리밋이라 양자역학의 클래시컬 리밋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간단한 예를 한번 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게 연습 문제 16번인데 16번 연습 문제 15번이네요. 연습 문제 15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입자들이 두 개가 있고 입자들이 두 개가 있고 이제 바구니가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각각의 이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다 나열을 해봐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바구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제 그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총 상태가 9개가 있는 거죠. 9개.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 양자역학 시간에 이제 디락의 그캣 벡터 뭐이 노테이션을 이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그 노테이션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이 에너지 레벨 세 번, 내가 요 레벨을 레벨 1번, 레벨 2번, 레벨 3번이라고 부를게요. 약간 에너지 아이겐스테인 이렇게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쓸게요. 푸사이 1 스테이트고, 얘를 푸사이 2, 얘를 푸사이 3. 그런 에너지 아이겐스테이트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입자 두 개로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 1번 입자도 푸사이 1, 2번 입자도 푸사이 1. 이게 하나의 아이겐스테이트이죠. 그 다음에 1번 입자는 푸사이 1, 2번 입자는 푸사이 2. 그 다음에 뭐 1번 입자는 푸사이 2, 2번 입자는 푸사이 1. 이렇게. 자, 이렇게 다 이제 나열해 보면, 뭐 마지막에는 1번 입자도 푸사이 3, 2번 입자도 푸사이 3. 이렇게 있게 되는 셈이죠. 그쵸? 다 이제 9개가 다 다른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 이 페르미디라크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3에서 2개를 뽑아내는 거니까 상태가 이제 3개밖에 없겠죠.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3개밖에 없으면은, 자, 이번에는 입자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죠. 그쵸? 구별할 수 없으니까, 이거 이제 매니바디 아이겐스테이트를 어떻게 하냐면, 바구니 입장에서 하는 거야. 바구니 입장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가 푸사이 1인 상태라고, 여기 푸사이 2, 여기 이제 푸사이 3인데, 자, 각요 속에다가, 1번 상태에 있는 입자의 개수 몇 개, 2번 상태 입자의 개수 몇 개, 3번 상태 입자의 개수 몇 개. 자, 그렇게 써보면 1, 1, 0. 자, 요게 한 가지 경우의 수고, 자, 노테이션이 복잡해지니까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는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1, 0, 1 이렇게 1번 바구니, 3번 바구니에 입자가 한 개씩 있는 거. 그 다음에 2번 바구니, 그 다음에 3번 바구니에 입자가 하나씩 있는 거.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페르미 디락 분포를 따르는 매니바디 아이겐스테이트, 매니바디 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메가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오메가가 몇 가지냐면은, 자, 여기 2 더하면 5 빼기 1은 4. 4에서 두 개를 빼는 거니까 4, 3, 해서 6가지의 경우가 있네요. 자, 6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또 한번 다 나열을 해보면은, 이건 역시 이제 입자를 구별 못하니까 이제 바구니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바구니 입장에서는 이번에 2, 0, 0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1, 0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0, 1이 가능하고, 뚜두두 해서 0,
0, 2 이제 이렇게 6가지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다 채워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매니바디 이론을 공부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통계역학의 그 양자 통계를 이제 배우실 때이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좀더 이때 기억을 되살려서 잘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예제 5번을 보시면 이제 재미있는 폴리아의 언 모델. 언은 이제 항아리란 뜻입니다. 지금 어떤 수학적인 모델이에요. 자,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세 가지 경우에 전체 그렇게 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다 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는 다 셌는데 그럼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공을 뭐 바구니에다 집어넣어 봐라. 그런 거 실제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어떤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뭐그 룰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들이 구별 가능할 때는 뭐 쉽죠. 1번 입자 항아리를 쭉 놓고 매번 항아리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번호표가 붙어 있는 공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건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그때는 뭐 어떻게 하면 이제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제 그 룰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는 이제 페르미 디락 그 다음에 이제 보지 아인슈타인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이퀄리 라이클리하게 내가 이 룰을 따라서 공을 분배를 하면 그 모든 경우의 수가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등하게 다 샘플링을 할수 있겠는가?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이제 폴리아 모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N개 공이 있어요. N개 공이. 구별 불가능한 거니까 이제 번호표 같은 것도 없고요. 똑같은 모양의 그 공이 N개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바구니가 있는데, 이제 바구니가 이렇게 N개가 있겠죠. 1부터 M개가 있는데, 이 바구니를 선택하기 위해서 내 카드를, 여기 카드를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카드, 번호표. 2번 번호표, 땅땅땅. 네, 3번 번호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처럼 입자들이 구별 못하는데, 각 바구니에 기껏에 하나만 들어가게 이제 공을 분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자, 보이지, 이제 블랙박스 속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고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M1번부터 M까지 그 번호표가 붙은 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순서대로 하는데 제일 처음에 번호표를 뽑아요. 쭉 뽑아. 그럼 뭐 2번이 나왔다. 아, 그러면 아, 2번 바구니에 공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 번호 바구니에 공을 집어넣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그 뽑힌 번호표를 버려요. 3번이 뽑혔다 그러면 3번 바구니에 공을 하나 집어넣고 그 3번 카드를 찢어요.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다시 번호표를 또 뽑아.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뽑힌 번호표는 다시는 뽑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을 분배할 수 있고 이제 이걸 N번 반복하는 거지. N번. 이런 과정을 N번. 그래서 사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세 번째 케이스가 문제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되는 거냐면 역시 이제 처음에 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카드 M개를 집어넣고 출발해요. 그래서 1번 똑같아. 1번 이제 룰이 어떻게 하냐면은 번호를 뽑아. 번호를 뽑아요. 그리고 그 뽑힌 번호 공을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달라지는데, 자, 뽑힌 번호 번호표가 있잖아요. 그 뽑힌 번호표를 그것하고 그것의 복사본. 그러니까 3번이 뽑혔다 그러면은 3번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걔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번호를 뽑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이제 이거 전체 과정을 N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에서는 그 페르미 디락에서는 같은 번호가 절대 뽑힐 수가 없는데, 세 번째에서는 한 번 뽑힌 게 다시 뽑힐 수 있는데 더군다나 더 많이 뽑힐 수가 있네요. 그렇죠? 한 번 뽑힌 것에 번호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공이 한번 들어갔으면 그 바구니로 공이 계속 더 들어가려고 할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룰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가 equally likely하게 다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각하면 이제 그것도 증명을 할수 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 증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모든 건다 나온다. 그래서 이게 폴리아의 언 모델이 이제 재미있는 수학적인 모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룰이 이제 페르미온이냐, 아까 이제 2번 룰을 따르는 것은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고요. 3번 룰을 따르는 게 이제 보존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둘 사이에 이제 차이점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페르미온은 바구니가 뭐라고 왜냐면 양자역학적 스테이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 페르미온은 같은 양자역학적 스테이트에 절대 같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왜냐면 이미 누가 하나 거기 들어가 있다. 이미 번호표가 뽑혀 있다. 그러면 뽑혔다. 그러면 그 번호표는 없어져서 다른 입자들이 그 번호표를 절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미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에너지 스테이트에 입자가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다. 자, 그게 중요한 특징이고, 그걸 우리가 물리학에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불러요. 파울리 이제 베타 원리 이제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부르고, 근데 보존은 어떻게 되니까, 보존은 어떤 입자, 보존 입자가 뭐 두 번째 에너자이긴 스테이트에 딱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입자들도 다른 스테이트보다 이미 누가 차 있는 곳에 더 들어가려고 하죠. 페르미온은 누가 차 있으면 걸린 그쪽으로는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존은 누가 어디 미리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럼 그 자리에 더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런 의미에서 마치 진짜 이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존 사이에는 서로 끌어잡아당기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이제 어트랙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어트랙션이 이제 어떤 물리적인 그 상호작용, 뭐 이제 그런 뭐 전자기적 상호작용, 뭐 중력에 의한 상호작용, 뭐 그런 상호작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개수를 세는 이제 그런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statistical interaction이라고 불러요. statistic 그러니까 통계, 그러니까 개수를 세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착시적인 attraction이다. 그래서 statistical interaction, attraction인지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제 재밌는 문제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룰을 뽑았을 때 아까 그 중복 조합의 개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동등하게 나올지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재밌는 확률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내용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제 연습문제 20번에 해당돼요. 연습문제 20번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